네, 안녕하세요. 조화방의 아띠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약간 홍보도 할겸 네, 그렇게 해서 켜게 됐는데요. 제가 오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쓰러 갈 예정이에요.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자기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제 연명을 할 것인가, 안할 것인가, 이거를 선택하는 건데, 저는 이제 안 하는 걸로, 예를 들어 뭐 호흡기라든지 혈관, 투석, 뭐 이런 것들, 생명 유지 장치를 안 하고, 그냥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걸로, 네,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, 제가 이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, 네. 그걸 이제 서약하러 가는 겁니다. 장소는 보통 두 곳인데요. 지역보건소하고, 그다음에 국립의료원에서 많이 네, 하고요.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네,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네,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러 가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사망에 임박했다.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지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. 연명 의료라는 거는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, 체외생명유지술, 수혈, 혈압상품제 투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작성을 하시더라도 이 사람은 사망에 임박했다. 판단을 받아야지만 중단하는 거지. 아파서 입원하거나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다고 오늘 이걸 작성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 받느냐? 그런 건 아니에요. 치료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작성하시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물공급, 단순 산소공급, 영양분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의사 두 명이 이 사람은 임종 과정에 있다 판단을 해야지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. 임종 과정에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치료해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했다.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작성된 의향서가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사망 직전에 이제 환자 의사 능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 1인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사망 임종 과정에 있을 때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을 때는 담당 의사랑 전문의 총두 명이 확인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스템에 등록을 해드릴 건데 정보는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이걸 조회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등록증 카드 발급해드리는데 오래 걸리면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. 네, 보건소 와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. 되게 금방 끝나네요.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지금 집에 왔는데요. 보건소에 가서 의료 의향서를 쓰고 왔습니다. 근데 정말로 저는 뭐 이거 진짜 자기 자필로 막 이렇게 쓰는 건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건 진짜 옛날 방식이더라고요. 요즘엔 다 그냥 전산식으로 해서 자기 서명만 하면 끝. 자기 이름만 쓰면 끝입니다. 진짜 총한 시간이 2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2분. 2분만 투자하면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네, 쓰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약간 사전 의료 연명 의향서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. 마지막에 갈때좀 그냥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. 막 억지로 막그 기도삽관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거꾸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연명 의향서가 등록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건 전국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, 그리고 부모님 분들에게도 좀 얘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